안녕하세요. 평균 93년생 전세 사기 당한 청년 피해자들이 오늘 일요일 11시 신촌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이 이야기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수많은 피해자들과 세입자들이 함께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전세 사기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 인생 계획을 펼쳐나가는 시기에 억대의 빚을 짊어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 개인들의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대문구의 다섯 건물, 구로구, 화성시의 각 한 건물에 임차인들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 거주 중인 2003년생 만 20세 피해자입니다. 저는 경제적 독립과 자유를 꿈꾸며 19살 때부터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저는 경매가 종료되면 1억의 빚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청년 전세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법상 최고야 고작 15년이지만 그거라도 제대로 논의될 수 있다면 우리 좀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별일 아니라는 듯 해결할 것이니 걱정 말고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 여러 기관을 방문했지만 기관마다 말이 달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등기를 확인해야 했고 불안에 떨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돈 한 푼이라도 아껴보고자 전셋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더 부동산 박사가 되어야 전세 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청년이자 국민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실질적인 법안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국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피해자 점점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 상황을 망설이게 한 거, 얼굴을 가리고 싶어지도록 망설이게 만든 거 저는 다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해서 얼굴을 가려야 하고 이 자리에 나오길 망설이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말하기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 문제의 책임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게 정말 누굽니까? 저는 적어도 여기 모여있는 각자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몫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달팽이 유니온과 여기 함께 계시는 손손님까지 저희 함께 활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 후속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신기한 구도로 인사드리는데요. 눈을 어떠서 될지 모르겠어. 사방에서 첫 시도라. 어쨌든. 네, 손설의 도파민의 손설입니다. 도파민 인스타의 홍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민지입니다. 네. 오늘은 신박하게 국회로 왔는데, 보이시는 저쪽이 의원 회관이고, 의원들의 사무실, 몇 년 안에 제 사무실이 생겼으면 바라는. 언젠가는 사무실을 얻을 수 있을 언젠가는 새파랗게 정다는 게 한미천인데 호흡을 다시 한번 밝히고요. 여기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국회 상징인 도움관 갈라지고 나온다는 태권 부위가 나온다고 했다가 뭐가 나온다고 했다가 하는 실제로 가본 분들은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제안을 주셨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에 이 국회 국토위에서 전세 사기 관련된 청문회가 있어가지고 좀 상황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려고 저도 국회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좀 오게 됐고요. 얘도 오늘 네 저는 진보당에서 대변인 업무를 겸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제가 저희 청년 대변인단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일을 하나씩 맡아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대변인 업무를 하는 날이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오전 브리핑을 했는데 하나는 그 전주페이퍼에서 10일 전에 맞아요. 19살 일한 지 6개월 만에 이제 쓰러진 채 발견이 돼서 결국에는 사망을 하시게 된 분이 계셨는데 아직 그 업체에서 공식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고용노동부가 그 현장이 어땠는지 조사하러 나오겠다라고 하니까 현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 거예요. 아, 청소를 그러니까 은폐를 하려고 청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규탄과 이제 전주 페이퍼의 사과를 요구하는 유가족분들이랑 이제 전주 지역의 노동 시민 사회 단체들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 건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오전에 화성에서 리튬 전지 업체에서 크게 사실은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최소 2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중에 20명이 사실은 이주노동자 분들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어쨌든 대피 현장에서도 굉장히 낯선 언어로 대피하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피도 잘 못하셨을 거고 그분들이 대부분 다 일용직 파견 노동자 분들이셔서 공장의 이제 구조를 잘 모르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도 몰라서 CCTV를 돌려보니까 비상구 쪽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작업실 쪽으로 대피를 하셔서 거기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다 발견이 되셨대요. 그런 어쨌든 내국인으로 채우기 어려운 일자리들이 이주노동자 분들로 거의 대부분 채워져 있고 소규모의 제조업 공장들은 다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현실인데 막상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이주노동자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하나도 책임져지지 않는 게 있어서 그렇게 두 건을 네, 브리핑을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연달아 좀 약간 죽음에 대한 일하다가 죽는 최근에 군대에서도 또 한 명 또 죽었다고 소식이 와가지고 그 카페에 올라왔잖아요. 그 어머니 카페에 어머니가 관심 가져달라고 갑자기 죽었던 소식을 들었다고. 죽음 뉴스가 너무 많아서 힘든 날입니다. 어쨌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할 수 있는 것들 잘 해보는데 그 전주 19살 소식은 그건 너무 구의역 김군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2016년에 이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가 돌아가신 김군 추모 행동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제2의 김군을 만들지 않게 하겠다라는 다짐을 정말 많이 했는데 아직 너무 계속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죄송하고 해야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람 때문에 자꾸 끊기고 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이렇게 죽음의 소식이 많다. 저도 저는 일요일에 그 신촌 피해자들과 기자회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기사 많이 났어요. 봤어요. 봤습니까? 다행입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서대문구 연희동 연세대 후문에 가까운 곳에 다섯 개의 건물과 구로에 있는 한 개의 건물 그리고 경기 화성에 있는 한 개의 건물 총 일곱 개를 한 명의 임대인이 악성 임대인이 사기를 한 거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라고 한 거고 전체 피해액은 100억 규모. 그 여기가 진짜 대학가 후문 쪽이고 신촌이고 이래가지고 피해자들이 진짜 젊은데 평균 나이를 저희 확인했을 때 93년생이었어요. 93년생이면 저보다 두 살 정도 위? 평균 나이가? 네. 평균 나이가 그 정도. 하고. 2003년생 피해자가 막내인데 2003년생이 두 명이나 있어요. 어쨌든 100여 명 정도가 피해자인데 한 60개 정도의 그 방을 한 부동산이 했어요. 거기도 굉장히 연관이 깊게 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대한 수사를 좀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은 것도 있으시고 특별법이 잘 바뀌는 게 좀 중요하다. 왜냐면 이게 특별법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개정돼서 최우선 변제가 그날부터 이제 적용되시는 분들은 최우선 변제로 보증금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닌 분들은 또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특별법 시간 날짜 때문에 하루 이틀 차이로 희비가 갈리시는 분들이 진짜 계시고 그래가지고 특별법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언론에 이야기도 하고 호소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셔가지고 일요일에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균 93년생 전세 사기 당한 청년 피해자들이 오늘 일요일 11시 신촌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일요일 기자회견 현장. 기자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몇 명 정도 오셨어요? 아니, 기자님들이 팬 기자님들만 해서 거의 20분 계셨던 것 같고 진짜 장난 아니다. 그 공중파 SBS 이런 데서도 많이 오셨고 그리고 후속
후속 인터뷰까지 쭉 하셨어요. 그 방에까지 들어갔다 오셨어요. 대박. 근데 여기가 한 사람당 이제 보증금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근데 5평 원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이고 작은 원룸 정도의 전세금이 1억, 1억 5천 정도인데. 그게 이제 100명 정도가 이제 피해가 있으니까는 전체 피해액이 100억 정도 되는 거고. 다 일도 하시고 학생이기도 하고 뭐 논문 쓰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주말에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다. 평일에 하긴 좀 어려우니까. 일요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 했는데 기자님들이 또 많이 와주시고 저희가 이거 기자회견을 해서 피해자신데 지금 이 건물에 안 살고 계시고 집에 내려가 있어서 우리도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닿았던 분이 이걸 보고 기자회견 끝나고 연락을 하셨어요. 아유, 그래서 다행이다. 단체 행동하는지 몰랐다 같이 하고 싶다 해서 연결이 됐어요. 아이고.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거의 거부권 이후에 또 크게 피해자분들이 직접 하시는 행동이 거의 처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대책에 또 출범을 한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세 사기가 서울 강서에서 되게 컸었고 인천 미추홀구에서 되게 크게 이게 3천 명이 피해자니까 이 두 곳이 좀 상징적인 곳들이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열심히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우리는 특별법이 있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모자랑 마스크로 가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 또래나 어려 보이시는 게 느껴져서 어립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처음에서 부담스러운데도 나온 게 너무 느껴져요. 저 외향에서. 사실 이제 본인이 일도 하고 있으니까 그 본인이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걸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싶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가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부모님께 죄송해서 말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나 같아도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이런 상황에 빠졌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 사실 말을 지금 해도 해결될 수 있는 게 없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말을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본인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자이크 요청하신 분도 있고 또 이게 뭐 기사를 보니까 이 악성 임대인이 심지어 다른 곳에 건물을 또 짓고 있다가 들켰다면서요? 네, 지금도 짓고 계십니다. 우리 이 사기를 하신 분은 최모 씨인데 원래도 건설업 쪽에 계셨고 말이 안 돼. 그러니까요. 그냥 계속 건물을 짓고 계세요. 그리고 돌려줄 돈은 없다고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마 같이 사기를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했을 걸로 보이는 특정 부동산에서 이분들 계약할 때 이분들은 원래 이 집을 본 것도 아니었는데 이 집으로 유도한 게 하나 있고 유도하면서 여기 임대인이 건설업을 해서 돈을 되게 잘 번다. 보증금을 못 받을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짜고 쳤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촌에 다섯 개, 구로에 한 개, 화성에 한 개라고 있잖아요. 네. 그 신촌에 있는 분들한테 이미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구로에 세입자를 받았어요. 개새끼네 진짜.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그런 뭔가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데도 세입자도 계속 받고 건물도 새롭게 계속 짓고 있는 거죠. 이게 법이 참 이상한 게 어쨌든 그거를 건물 짓는 걸 중단시키고서라도 그 돈을 어떻게 빼와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주지 못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계속 사기를 자행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건데 사기 현재 진행형을 강조하고 있고 진짜 완전 얼마나 진짜 속하실까. 사실은 우리가 이 기자회견을 해서 국회에도 법을 제대로 바꿔라라는 신호를 보내고 싶었던 거고 사실 경찰과 검찰도 이 수사와 이제 해야 되거든요. 사기죄에 네. 대해서 그것도 빨리 신속하게 해라라는 신호를 보내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 추가로 저희가 더 얘기한 건 여기 이제 불법 건축물이에요. 아이고. 그 근린 생활시설에
주거 향후. 주거를 내준 거죠. 그건 불법 건축물인데, 그런 것들은 원래 구청에서 감시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나, 이 얘기랑, 그 우리 친구들 중에, 피해자들 중에, 기숙사를 못 가서 여기에 들어오게 된 거다.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기숙사가 충분하지 않은 대학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여기가 이제 연세대가 있는 곳인데, 그 서대문 신촌 이쪽은 뭐 저는 이제 옆 학교에 이대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학생회 할 때 기숙사를 많이 지어야 된다. 학생들 위해서. 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장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학교에서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하나 있고, 기숙사를 짓는다고 하면 주변에 우리 하숙집 선생님들이 반대를 또 많이 하셨어요. 맞아, 그쵸. 맞아. 실제로. 그 연세대 이때는 실제로 거의 시위처럼 집단행동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숙사를 못 짓는다라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냥 결국에는 그 피해가 이렇게 돌고 돌아서 전세 사기까지 온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대학들에도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한국 사회 문제들이 다 얽혀서 터지는 게 또 전세 사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전세 제도라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게 많고 허점이 많고. 그리고 여기 우리 피해자들 1억에서 1억 5천이면 딱 맞는 대출이 청년이 쓸 수 있는 게 중소기업 취업 맞아, 청년 맞아. 대출이랑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저도 그거 받았는데. 중기청? 중기청. 저도 받은 바 있습니다. 어쨌든 딱 1억에서 1억 5천 매물에 청년들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대출까지 이제 하면은 이게 중기청이라 해보면 아시겠지만 세입자의 신용도 엄청 따지고 맞아. 내야 될 소리 엄청 많아요. 건물이 정말. 어떤지도 엄청 따지고 그래서 사실 정부 대출이 나오면 안전하구나 한번 검증을 한 맞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부 대출을 한 이 건물에서조차도 사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당사자한테 대해서는 엄청 따지는데, 그 사실 그 임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빵꾸도 나는 것 같아. 건물은 따져도. 아유, 그래. 여튼, 그래서 사실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서는 전세 사기에 많다는 걸 알고 있고 되게 꼼꼼하게 체크리스트까지 다 만들어서 확인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실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과 임대인이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한 게 있기 어떻게 때문에 어떻게 알겠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한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정말 개인적인 노력은 최대한 다 한 거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진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처럼 꼼꼼하게 다 따져보는 사람도 당하는 거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피해자분 기자회견 하면서 울었거든. 막 눈물이 많이 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언니 옆에서 어르신은 누구신가요? 여기 제 옆에 서 계시는 선생님은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이렇게 청년 피해자들 행동한다고 하니까 응원하러 가고 싶다고 하셔서 그날 바로 오셨던 분입니다. 응원군? 응원하러? 어쨌든,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연락이 새롭게 된 피해자분도 있고, 그리고 경찰이랑 이런 데서도 신경 더 쓰겠다, 이런 연락들도 있고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진짜 잘 했고, 우리 이야기 잘 전달한 것 같다라고 피해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뭐 사례 발표 대회나 이런 게 있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전세 사기 관련해서 청문회 있고 7월 2일인가 그 이거는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전국 대책위에서 약간 사례 발표 대회 같은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하는 거기서 신촌 사례를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국회가 바뀌었고 22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을 했으니까 이번만큼은 좀 이전에는 너무 임시방편처럼 전세사기 대응을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좀 정말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와서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잖아요. 사실 동대문구도 있었고 지금 신촌 나온 거고 아직 폭탄들이 숨어있는 게 많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피해자분들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게
그 지금 국토부 장관 박상우 장관이 청년들이 덜렁덜렁 계약해서 그렇다 얘기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덜렁덜렁 계약해서 이것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그리고 진짜 그 피해자들 타지 말아야에 대한 화가 진짜 많으셨고 국토부 장관보다 오히려 피해자분들이 더 잘 알아요. 더 잘할 것 같은데.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피해 당하고 나서 집주인이랑 계속 같은 건물에서 얼굴 보거나 출퇴근할 때 이제 지나치거나 근데 연락을 계속 안 받고 약간 이런 상황들에 놓여 계신 분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동대문도 그렇습니까? 네네. 여기는 같은 건물에 살고 계시고요. 저희도 그래요. 근데 연락은 되게 잘 되세요. 여긴 연락은 안 되는데 가끔 오며 가며 보인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차 빼주세요 전화도 하고. 너무 뻔뻔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랑 같은 건물에서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버젓이 일상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남의 보증금 다 떼먹고도. 근데 피해자들 진짜 막 그 갑자기 느닷없이 1억 빚이 생겨가지고 진짜 결혼 계획도 미루고 있고 유학도 포기하시고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인생 계획이 지금 다 완전 망가진 건데. 그리고 이제 또 피해자분들께서 아니 이렇게 젊은 20대 청년들한테 이거를 당하게 방치를 하고 사실 구제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인구 비상사태? 를 말하다니 너무 화가 난다. 있는 사람도 죽어가는 판에 그 사람부터 살려야지.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우리들에게 출생률을 이야기하면서 그럴 수 있냐. 이제 유학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해외 청소년 때 살다가 귀국해서 처음 구한 집이 이 집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아 진짜 한국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짜 인구 비상사태라고 생각한다면 전세 사기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 꼭 잘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제발. 사실은 이제 피해자분들이 내 이야기를 잘 들리게 해주는 게 역할인 것 같아요. 워낙 피해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문제가 뭔지도 알고 계셔서 제가 그걸 대신한다기보단 그분들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릴 수 있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밸런스 게임을 그래 볼까요? 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다시 태어난다면 의대생 vs 금수저. 의대생 vs 금수저. 하나 둘 셋 금수저. 아 이게 수저 계급론이 명확한 나라에서 금수저를 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요. 노력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금수저잖아요. 그 의사들이 진짜 바쁘게 살아요. 맞아. 의사들이 진짜 바쁘게 살고 그리고 약간 전공인 때가 생활이 진짜 힘들잖아요. 약간 맞아. 거의 그 전공이 노예 시절을 거쳐서 약간 교수가 되면 그때부터 조금 편해지고 개업하고 그 중에서도 뭐 성형외과나 이런 몇 개의 과들만 좀 돈을 잘 벌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의대생은 진짜 늘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소아과랑 흉부외과랑 산부인과 의사가 진짜 많이 필요한데 이게 돈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것도 좀 진짜 이상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엄청 기형적인 거죠. 그리고 사실 스카이캐슬에서 예석 스카이캐슬이 그 자녀들을 의대를 보내기 위한 온갖 걸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 드라마 자체가 유행이 되고 뭔가 세태를 반영했다라는 평을 듣는 것 자체가 되게 우리 사회에 너무 씁쓸한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사실 나는 의대생이 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쨌든 생명을 책임지고 그런 건데 그렇죠. 모든 직업군을 선택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돈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의료와 관련된 의료인이 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진짜 한 생명을 내가
직접 살리거나 이렇게 개입할 수 있게 되는 엄청 부담스러운 직군이 되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으로 그냥 퉁쳐지는 게 되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도 한때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한때 정신과 의사를 꿈꿨던 사람이었어. 아니, 저 의대를 갈 수는 없어가지고 심리학과에 갔는데, 아니, 이건 다른 문제지만 하여튼 그렇고. 근데 의대에 간다는 게 그런 돈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살리고 싶다라는 그런 걸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수저가 되는 것이 더 좋다. 다시 태어난다면 금수저가 되는 것이. 의대생으로 바로 태어날 수 없잖아요. 맞아 맞아. 약간 의대생이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 과정을 잘 못할 수 있는가. 아, 근데 또 좀 고민이 되는 게 최근에 이제 막 돌아왔던 게 올드머니 룩이 그 약간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올드머니가 통하지 않는다. 왜냐면 한국의 올드머니는 친일파기 때문에 올드머니 룩을 올드머니 룩이 뭔지 설명을 한번. 아,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물려받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입는 옷처럼 굉장히 이렇게 흰 색깔 옷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유산 약간 내가 힘들게 빨아입을 것 같지 않고 이렇게 가사 일을 대신해주는 누군가가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해줄 수 있을 법한 옷을 입는 게 이제 올드머니 룩의 트렌드였는데 이제 그게 그쵸.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다가 사람들이 아니 근데 우리나라 올드머니면 다 친일파야 라는 얘기가 돌면서 이제 아 그럼 저것을 친일파 룩이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그래서 막 인터넷에 예전에는 막 할아버지 뭐 창고에서 이런 걸 발견했는데 이거 뭐야 하면은 친일파 분장 그거 입지 말아라 이런 거 나오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의대생 vs 금수저가 다르게 느껴지긴 하네요. 진일파 네, 우선 그쵸. vs 한국에서 금수저 총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의대생 아주 높은 확률로 진일파 금수저일 수 있다. 맞죠. 네, 진일파까지 가버린 의대와 네, 다음 밸런스 게임 질문 드리겠습니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지. 1번 같은지. 완벽한 팀원 팀플하는 팀플 잘하는 사람. 2번 완벽한 임대인 좋은 집주인. 자, 팀원 vs 집주인. 오, 어렵다. 팀원 vs 집주인. 하나, 둘, 셋. 팀원. 아, 다들 팀플 좀 해보시니까. 해봤죠. 저도 빠가 미컴이기 때문에. 여기도 빠가 그죠. 팀플이 많은 전공. 그쵸, 그쵸. 나는 사실 없는, 팀플이 많진 않은데. 팀플 없는 수업을 골라듣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이제 수업을 고르고 골라서 수강 신청을 했던 기억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갈 수 없어요. 맞아. 거의 모든 과제가 다 팀플이기 때문에. 완벽한 팀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완벽한 팀원. 완벽한 팀원. 근데 사실 저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막 그렇게 완벽함의 기준이 막 높지 않기 때문에 좋은 팀원. 그렇죠. 완벽한 팀원이나 사람에 대한 기대가 낮다. 기대가 낮다. 만족이 빠른 거죠. 완벽함이란 무엇인가가 맞아, 이제 맞아. 중요한데 저는 그냥 저랑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만큼 해야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한 절반 정도만 해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수준이 맞으면 저는 완벽하다고 봅니다. 저랑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이 정도까지만 하자. 어차피 1등은 다른 팀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팀과 팀플을 했어서 그 정도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사실 저번 주 일요일에 했던 기자회견이 진짜 완벽한 팀플이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할 때 우리 팀플 하는 거다. 조별 발표다. 자료 수업 발표자 누가 할까요? 하고 정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팀원들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나는 완벽한 팀원이었다. 제 역할은 하는 팀원이었다. 저 한 번 한 적 있어요. 저 8명짜리 팀플이 있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죠. 교양 수업에서 8명이 다 같이 팀플을. 근데 심지어 전공도 아니니까 서로 다 얼굴도 모르고 약간 그게 서양 고전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거였는데
저희가 진짜 거의 다 같이, 아, 물론 여기서부터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일 수 있겠지만, 거의 발표한 3일 전까지 아무도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된다. 아, 모두 다 안 하고 싶었고. 제가 꺼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게 좀, 아, 그냥 좀. 대충 해서 발표만 하자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과가 또 미컴이다 보니까 이 PPT랑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의 상태를 봤을 때 아 이것을 정말 발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날 밤에 않고. 제가 한번 갈아엎었던 참지 않고 저는 약간 고학년이 되면서 그 역할 중재를 잘해주는 선배 이거 하시고요. 이거 하시고 제가 몇 날 며칠을 점검할게요. 점검할게요. 이런 거 잘 역할을 잘 나눠주는 그런 선배였다. 사실 완벽한 임대인, 좋은 집주인 만나는 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전세 사기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의심부터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첫 그 집을 첫 계약할 때는 그분 만난 지 한 두세 시간 만에 계약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지? 뭐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전 지금 살고 있는 집 분이랑은 약간 그러니까 서로의 요구가 잘 맞아가지고 잘 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보일러 고장 나고 이럴 때 잘 고쳐주고 하는 집주인이 진짜 좋은 집주인이신 것 같아요. 근데 1대1 관계를 생각했을 때도 팀플은 그냥 사실 동기고 친구고 선후배 정도의 관계인데 집주인은 완전 갑과 을의 관계니까 맞아 그 권력관계도 불편한 게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제 집주인분이 비교적 좋은 분이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월세를 사니까 이게 참 힘들긴 하더라고요. 다달이 월세가 저희 60만원씩 나가는데 아. 이게 어쨌든 저의 요구는 월세를 어떻게든 줄이고 싶은 거고 보증금을 좀 늘리더라고. 근데 이제 집주인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시니까 이제 매달 다달이 들어오는 수입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지금 집에 살면서 아 정말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절반은 청년들이 월세로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서울은 그럴 수 있어. 맞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의 이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면 또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이라는 게. 그렇죠. 너무 없는 것도 문제인 거죠. 병원도 이제 매주 계속 가셔야 되고 맞아, 여기저기 맞아. 아픈 데는 늘어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많이 이렇게 편의를 봐주시고 그냥 이사 가지 말고 쭉 살아라 월세 안 올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긴 하지만 세상에. 그렇지 약간 입장이 다르니까 그쵸.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월세 사는 임차인의 사정을 다 봐줄 수 있는 임대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둘 중 어느 게 더 힘들까? 대통령과 사이 안 좋은 여당 대표, 대통령이 미워하는 야당 대표. 어떤 게 더 힘들까? 여당 대표, 야당 대표. 하나, 둘, 셋. 여당. 이번에 너무 과연 의견이 잘 맞네요. 일치도가 넘네. 어째서요? 근데 이게 같은 편끼리 미워할 때 진짜 힘든 거가 왜 애초에 야당이 있나 봐요. 아 그렇죠. 같은 편끼리 미워하면 힘들다. 야당은. 그 애초에 관계적으로 막 엄청 서로 좋아하고 예뻐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뭐 물론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가지고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아, 좀 그치.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이제 탄압으로 가는 그쵸, 건데 그쵸. 벌어지긴 하겠지만 얘기죠. 이제 같은 편끼리 미워했을 때 정말 심적으로나 눈치 보이는 거나 여러 가지로 쉽지 않다. 사이 안 좋은 여당이었죠. 사이 안 좋은 여당 대표 미워. 대통령이 미워하는 야당 대표. 아, 저는 이게 어쨌든 말한 것처럼 같은 편이니까 뭐 입장이 나가더라도 이렇게 쿵짝이 맞아야 되는데 미워하면 이렇게 소통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입장이 나가야 되는 일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게 나가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이게 다른 편이면 쟤 원래 저랬어 라고 하거나 난 모르는 일이야 가 되는데 어떻게든 내가 쉴드를 쳐야 될 것 같고 어떻게든 뭔가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더 답답하고 심적으로 괴로울 것 같아요. 와씨 대통령인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치, 그치. 뭐라고 하는, 안 하나? 뭐라고 해도 안 통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자기가 대통령인데, 그치, 뭐라고 그치. 하겠어. 그게 사이가 안 좋은데. 그치, 그치. 왜 그러셨나요? 저요? 이게 근데 사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아, 그렇죠. 둘 다 벌어지고 맞아. 있죠.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 선택이 아니라. 여당이 조금 더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여당 대표도 힘들지만 여당의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사실 우리가 오늘 밸런스 게임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극강의 밸런스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까지 4명. 그러니까 누가 될 것 같아요? 국회 소식통은 어떻습니까? 국회 소식통이요? 네. 아, 소식통이 없네. 그래도 지금 좀 가능성 있는 두 명이 있다면. 한동훈, 지금? 나경원 아니에요? 그쵸. 그나마? 저는 한동훈, 나경원이 지금 투탑으로 붙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기하네. 저는 원래 한동훈이 우세하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기사가 나서. 나도. 근데 최근에 이제 특검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라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냥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닌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저는 특검법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번에 그 특검법 해야지. 투표하는 방식이 100% 당원이 아니라 여론조사 반영하기로 맞아, 하지 않았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저는 나경원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대통령을 그래요?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친윤이 아닌 나경원에게 투표하는 사람들이 꽤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친윤이 아닌 것 척하려고 같은 척하려고 자꾸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걸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근데 생각해보니 특검까지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전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신뢰도 주지 못한 어떻게 믿어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국민의힘의 극강의 밸런스 게임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다. 우리의 밸런스 게임은 보다 우리 밸런스 게임보다 거기가 더 우린 직접 또 이해관계가 없는데 거긴 있잖아요. 그게 더 재밌는 거죠. 어쨌든 뭐 조만간 결론이 나오고 국회의 향방도 바뀔 테니 결과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되든지 너무 별로일 것 같아요. 일이 늘어나겠네요. 아, 일은 언제나 많죠. 아,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 일을 줄여주는 사람? 근데 그것도 사실 못마땅할 것 같아요. 약간 일이 그런 뭔가 비판할 거리들이 없는. 비판할 거리 너무 좋다. 너무 많은데. 거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그 거를 국민의 의원들이 따를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생산적인 비판이 가능한 그게 정치 지형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은 거의 뭐 아니 그건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간의 상도덕상 그건 도저히 안 되라는 얘기만 거의 주구장창 하고 있으니 좀 더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되면 좋겠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둘 중 누가 되든 그래도 국민의힘에 있는 모든 분들이 민심을 좀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 마침 왔으니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잘 들으셨으면 오늘, 좋겠네요. 네, 잘 들으십시오. 오늘은 그 사실 바람 속에 야외 촬영이어가지고 바람과 까치들 사이에서 이제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색다른 시도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바람과 함께 했는데 저희는 이만 바람과 함께 사라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 아이고 어디가? 각자 알았다라고.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